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토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국제조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매월 만리 기준으로 하루라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계좌를 그 다음에 6월 달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으로 1월 30일이 2월 28일, 3월 30일이 이렇게 매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라도 10억을 초과하는 날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6월 달에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우선 2018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거나 한국 내국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30일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명 계좌일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두 분 다 신고하셔야 하며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공동 명의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 각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1국민으로서 신고 대상 종료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해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이거나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인 5년 미만의 외국인 거주자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나 국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관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계좌를 신고하셔야 할까요? 해당 금융계좌는 다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금융계좌란 은행에 갖고 있는 적금이나 예금을 비롯한 보험, 주식, 채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5억을 가지고 있고 보험에 3억을 가지고 있고 주식이 3억을 가지고 있어서 합계 11억이 됐을 경우에는 1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혹 현금은 10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금융자산을 생각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도 많으신데요. 해당 금융계좌는 모두 신고하셔야 하니 각각을 보지 마시고 모든 주식과 현금과 예금과 보험을 합산하여 10억이 넘으시면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해당하는 금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서 꼭 내년 6월 30일 날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